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대업 달성, 월드컵 4강 신화 창조, 수조원 때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민 통합의 가치. 경기 끝났습니다. 4강입니다. 4강.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와 정몽준 회장이 일궈낸 공적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축구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한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정몽준으로 대표되는 대한축구협회가 국회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구협회 관련 정의는 조중년 상금부회장을 채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이 또 국민들이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폐쇄적인 그런 단체라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국회가 대신해서 국감으로 불러내는 것이 그게 큰 잘못일까요? 축구협회를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이것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체육계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당초 국감이 제기됐을 때 정치 탄압이라 했던 축구협회가 결국 국감 출석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좋은 훈련한다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적인 의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고요. 뭐 그렇게 자꾸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시고. 오늘 오후 2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실로 오랜만에 국기에 닫혀 있던 대한축구협회의 입이 열렸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반환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조치 결과입니다. 조치 결과 보면 2003년도 사업이익이 132억 7,600여 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2004년도 결산 보고서에 보면 이 월급이 없어요. 132억 원. 주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정상적입니까 지금? 네,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비정상이네.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오늘은 축구협회 72년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 감사를 받은 날입니다. 정몽준 회장이 재임한 지난 12년간 축구협회는 많은 공적을 세웠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몽준 왕국이다. 현대 축구협회다 하는 말들은 그 의혹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의혹들은 단 한 번도 해소되지 못하고 언론의 한 귀퉁이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고 축구협회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존재로 남았습니다. PD수첩은 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축구를 위해서라도 축구협회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제50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정몽준 회장이 유효표 23표를 모두 얻어 사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수들 한 발 한 발에 주변 사람들한테 심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이 늙은이들이랑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돌대가리 같은 축구인들 이런 얘기도 했었죠. 협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런 회의에서 좀 윽박지르고 그렇게 좀 회의를 갖다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 자체가 의견이 좀 이렇게 조율이 되고 어떻게 보면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회장 눈치를 보고 안 깨지는 자리가 되고 정 회장은 과거 부하 직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석상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정 회장 굉장히 센스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실상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완전히 사람에 대한 실망. 응? 뭐 자기네들 수 있을 때는 이 새끼 저 새끼는 또 안타까워 그런다는 거야. 나 그렇게 많은데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야, 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축구협회 내에서
임원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장수 비결이 그거예요. 오늘의 정해야. 장수하면 안 돼요. 안 의식 없이 정해. 정한대 한 번만 잘 보면 정회장이 잘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밑에서 치고. 감독들 수시로 치는 게 사실은. 정몽준 회장에게 충성하는 고위 간부 때문에 순환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일간지의 축구협회의 정책 개선에 대해 얘기했던 김영주 심판. 우리도 이제 10년 계획이 아니라도 1년 동안이라도 우리 심판 발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그 기사가 나가고 그날 오후에 제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축구협회라고. 이제 고시원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제 뭐 전화를 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저한테 이제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밝히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뭐 그분은 아직 뭐 협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름까지 좀 밝히기는 그렇고요. 네. 한국인 최초의 월드컵 경기 주심 김영주 씨. 그는 기사 두 줄로 인해 심판 배정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한 데 대해서 그 배심죄가 적용이 됐다는 게 아직까지는 참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만 항상 아직 아픔으로 남아있죠. 그런가 하면 축구협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구 지도자 진장상곤 씨. 그래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책임 있는 사람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같이 얘기는 왜 거기를 갔느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지. 그거죠. 뭐 그 얘기는 답은 그겁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 보내온 축구협회 측의 재계약 거부 사유는 새로운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측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취재진은 요구했습니다.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활동하기 전에 아마 교체됐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교체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교체가 됐거든요. 제가 확인한 건 그건 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교체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 뭐 이 발목자 그런데 한 기술위원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좋다 뭐 배나무 밑에서 갓도 고쳐 매라 매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이 저도 안 됐으면 얼핏 생각이 나던데 그런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가 3년 동안 훈련시킨 청소년 대표팀은 강호 중국을 꺾고 동아시아 대회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우승컵을 받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건 있죠. 뭔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제가 이제 여자 상비군을 만들면서 청소년 대회를 하면서 3년을 목표로 하고 사실 그 팀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것은 뭐 저도 어떻게 보상이라기보다는 뭐 자의할 수밖에 없는 만족해야죠. 뭐 어떤 누가 했던 그 선수들이 나가서 뛰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직접 제가 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도 있긴 하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예. 이른바 괘씸죄로 해고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한축구협회 요직에 근무하며 승승장구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현대 파견 직원들인데 총 직원 70여 명 중 현대에서 파견된 직원은 12명. 이들 대부분은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에서 근무하면서 회장의 대외 업무와 의전, 재정을 담당하는 협회 노른자의 직책에 포진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현대그룹 파견 직원의 평균 연봉이 5,900만 원인데 비해 기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연봉에서도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다 보니 협회 내에서 기존 직원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대로 보장되라 그때 우리 한 10년 된 데도 사실 애도 못 알아보려.
거기만 쳐들어올 때부터 가장 부장이로 들어와요. 협회에서 현대에 있는 사람이 되게 가장 부장이로 들어와요. 직원들도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모두 그래서 대통령 뭐 정책이나 그런 거에서는 그쪽에 더 많이 쓰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조용히 쓰겠는 거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이들 현대그룹 출신 직원의 입김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정몽준 회장의 최측근인 대외협력국장은 대표팀 감독 선임의 전권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감독을 한두 분 보러 가는데 기술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가서 함께 보는 작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수순을 밟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것을 기술위원회가 추인하는 성격처럼 대표 감독도 지금 무슨 기술위원회가 뽑아요? 기술위원회가 뽑히면 저희한테 지시받아 뽑는 거지. 그런데 왜 그만 직급을 애써 기술위원회가 했다고 뭐라 치느냐 중간때는 나중에 화살이 잘못했을 때 화살이 정 회장한테 오든 그래서 자꾸만 감독 선임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외협력국장의 주요 업무 파트너인 카미라는 영국 에이전트가 감독 중계를 독점해왔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와 연속된 감독 계약을 세 건이나 했는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문제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독 후보도 감독들 많이 알고 하니까 추천을 좀 해봐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만 추천받은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 세 사람 다 거기를 통했다고 해서 거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취재진이 영국 현지 취재 결과 감히 많은 전문가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에이전트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영국에 가셔서 프리미어리그에는 구단 관계자라든지 축구협회에 가서 물어보셔서 감을 모른다. 피파에 가는데 감을 모른다. 그건 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다 겨울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No, before I came to Korea, I'd never heard of CAM agency. 무엇보다 CAM에서 중계한 두 감독은 문제가 있었고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감독직을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이들의 연봉 지불 문제가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 때문인지 축구협회는 연봉 지불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연봉이 다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만이라도 좀 밝혀주실 수 없으세요? 글쎄 뭐 지급된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급된 부분도 있고 왜냐면 그래서 이제 사퇴냐 경질이냐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저 이제 계약서 내용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이 지급이 되는 건데. 최근에 봉프레라 같은 경우는 그럼 사퇴로 결정이 났나요? 아니면 경질된 걸로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지금?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술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런 결정을 했던 거죠. 본인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거면 나머지 그 연봉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라 했었거든요. 지불이 안 될 계약서에 의해서 네. 뭐 결정이 됐을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화만 낭비한 셈이 됐는데 분명한 것은 에이전트 캄은 10%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겼다는 것입니다. 가국장 역시 캄과 특별한 관계임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쉽게 표현하면 단골 가게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뭐 단골 가게 더 많이 만들면 좋죠,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현재로서는 단골 가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골 가게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건 전 이해를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식당 뭐 단골 집에 가면은 서비스 좀 받잖아요. 그런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인데. 대표팀 감독 선임에서부터 재정에 이르기까지 정몽준 회장과 현대맨들의 주도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이들을 바라보는 축구인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축구협회라고 그러지 않고 현대축구협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조직이에요. 사실은 인도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왕조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조예요. 정말 왕조입니다.
네. 이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축구협회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비판을 했다고 해서 축구계에서 공적이 큰 분들이 내몰린다.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만준 PD, 이렇게 폐쇄적인 실상이 그동안 거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축구협회의 내부 실상은 밖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축구협회의 실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축구협회의 대언론 관계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는데요. 언론인을 축구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축구협회의 홍보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축구협회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일부 언론의 시각은 대한축구협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하나의 어떤 그 타킥으로 설정을 해서 국감 현장에서 파헤칠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런 사안이 되는가, 또 피파가 뭐 정치적, 종교적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축구가 피파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잘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축구가 국제무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뭐 없는 건 아니죠. 글쎄 뭐 오늘 인터뷰 방향이 내가 마치 그 축구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런데 만약 정 회장이나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가 실릴 경우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문에 글을 쓰면 정몽준 회장을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몇 개 그룹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언론사를 방문을 하죠. 방문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선불과 때에 따라서는 항의성 방문의 성격을 띠고 그 데스크나 그렇다면 편집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던 적이 많아요. 아, 좀 바꾸자. 톤을 좀 다운시키거나 그 정몽준의 이름을 빼자. 이런. 심지어 전날 가판 신문에 실렸던 기사가 아침 배달판에서 통째로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자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 어떤 언론사에서 이제 가판으로 심판 채용에 대한 비리 기사가 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부장을 통하지도 않고 사주를 통해서 이제 그 기사가 빠지는, 그래서 부장이나 일선 기자들도 그 기사가 빠지는 걸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가판에 들어와 있던 게 배달판에서 빠져버렸어 전체가.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비리기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홍보국장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을 경우,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 우리가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아니고 가판이 만들어졌는데 배달판에서 그 사건이 사라지는 경우 그 바로 사건... 그런 점들이죠. 바로 그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뭐 보도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이건 내용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가판에서 배달판까지 기사가 우여곡절을 겪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은 그게 어쩌면 가판에 대해서는 스크랩하지 않잖아요. 배달판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가지고 정 회장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이 보고되는 데서만 정 회장이 빠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속 이렇게 되는 그 자극적인 표현만 없애도 그러니까 보고를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을 다해서 빼는 거죠. 특히 그 정몽준이라는 이름 흑자만 딱 들어가면 바로 전화 와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MJ님 거만 안 나오는데 안 나온 걸로 그리고 좋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딴 건 위에서 멀어지지도 않아. 정몽준 회장은 오늘 저녁 공항 입. 그런데 지난 96년 월드컵 공동 개최가 결정된 후 차기 축구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축구계에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연맹에 박호준 씨가 이제 경선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정 회장이 노발 대화를 한 거예요. 간이 이건 그냥 추대를 해야 되는데 무슨 경선은 무슨 놈의 경선이냐 했는데 엄청나게 노벨대를 한 거예요. 그 무렵 한 일간지에 정 회장의 대항마로 나선 허 씨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감히 정몽준의 아성에 도전을 하느냐. 이
인터뷰를 했어. 그래가지고 요만한 박스기 전화가 왔어. 그래도 인터뷰 축구 협회장 경선에 나선 고승표 씨 해가지고 그랬더니 현대에서 광고를 끊었어. 현대 그룹 전체 광고를 끊었어. 일주일을 광고를 안 끊었어. 일주일간 광고 중단. 정 회장과 신문사의 악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공동유치 했으니까 이게 제일 큰 이슈지 뭐 그 당시에. 그래서 정 회장은 인터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축구 기자가 연락을 했어. 안 한다. 부장이 전화를 했어. 안 한다. 편집국장이 직접 전화를 했어. 안 한다. 그 이후로 97년, 98년 그 이후로 전몽준 회장 단 한 번도 인터뷰 안 했어요. 벌써 지금 몇 년에 7년. 한편 정 회장의 특별히 우호적인 기사가 많이 실린 신문 또한 광고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유일하게 대만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다 뭐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글을 쓸 수 있다고 봐요. 축구협회는 광고 외에 전방위적인 로비로 대언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판공비로 추정되는 돈이 연간 10억 원을 상회합니다. 제가 이사로 활동할 당시에 그 결산서에 나와 있었던 항목 중에서 홍보비 부분 중에 제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례별로 홍보비 수익 내역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문했었죠. 거기에 대한 그 답을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그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로는 국장이 니네 뭐 그거 써라 그러면 그 내역 다 공개하겠다. 사실 다 니네한테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판공비의 상당 부분이 언론인 골프 접대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축구협회 임원들은 거의 주말마다 기자들과 골프 회합을 갖는다고 합니다. 골프 회동 굉장히 잦은 편이에요. 굉장히 잦은 편이고 언론사 부장들, 편집국장 해가지고 아주 자주 골프를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언론사 간부급들하고는 골프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골프를 수없이 치시는데 또 대부분 또 기자들하고 또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대부분 또 협회 돈으로 치세요? 100%죠. 그치면 큰일 나요. 분노할 정도예요 아마. 그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축구협회 임원들과 골프를 자주 쳤다는 전직 기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골프 친다는 거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골프가 뭐 운동이니까 골프도. 골프장에 가면 머리가 맑아들지니까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특별히 축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축구 기사도 쓰고 축구를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골프 접대뿐 아니라 이른바 정몽준 장학생으로 따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몽준 장학생이라는 말이 흔히 있잖아요. 테스트가 되면 정몽준 장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몽준 장학생이 되면 특별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용돈 나오고. 용돈 나오고? 네. 만나면 이제 주거든요. 한 번에 얼마 정도 줍니까? 돈백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해요. 돈 백만 원? 돈백 뭐 200만 원인데. 이른바 정몽준 장학생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에게 대언론 로비 활동을 통해서 사용하는 지출 내역은 1년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난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우리 김 PD한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 네, 내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지 난 모르겠다. 언론인 로비 문제가 거론되자 이번엔 홍보국장이 해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까 왜 대신 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님께서 얘기하신 게 언론 장학생들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 정몽준 장학생. 정몽준 장학생. 글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건 뭐 회장님에 대한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갖고 회장님을 음해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가 있는 얘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알다시피 뭐 흐린지 와서 우리 협회로 왔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축구협회 같이 이 취재 환경이 열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실린 대한축구협회 관련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축구 담당 기자가 되면 축구협회의 관리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게 일선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기자로서는 맨 처음에 막내일 때는 그래요. 근데 첫째 구청이라서 관리에 대한 느낌이 강해요. 네. 이 상습적인 골프 접대는 물론이고 100만 원, 200만 원씩 현금까지 전달된다는 증언이 현직 기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취재 중 만난 그 많은 젊은 기자들은 축구협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들이 기사로 말하기 힘든 상황을 제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한 신문에 축구협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실렸다고 해서 광고가 다 빠졌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선 축구협회의 힘이 언론의 힘을 능가한다고 보였습니다. 네, 이 비판을 못하는 언론이 과연 언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전성관 PD. 네. 역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본 결과 축구협회 내부 재정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2004년도 대한축구협회 결산 보고서인데요. 외국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한 장을 입수하는데도 여러 경로를 거쳐서 며칠이 걸렸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축구협회 내부가 왜 이렇게 불투명한지 저희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2003년부터 5년간 현금 170억, 물품 330억 등 총 50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축구협회 예산에는 매년 현금 15억 또는 20억 원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170억 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34억 원인데 그럼 나머지 70억 원은 어디로 증발하였는가?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으로 내려갔는지. 계속 후원받은 5년간 330억 원을 지휘 현물은 빠져있죠. 여기 보면 축구협회가 월드컵 인력을 얼마나 쌈짓돈처럼 썼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월드컵 기념관 사업비 30억 원을 빼고 모두 200억 원에 대한 사용 계획서 딱 다섯 줄입니다. 계획서 종이 한 장당 66억 원입니다. 석 장입니다. 연간 3,400억의 수입을 올리는 축구협회. 협회의 주 수입원은 국가대표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나오는 입장권 수익과 3억에서 8억 원 사이로 결정된다는 방송사의 경기 중계권료. 그리고 가장 큰 수입원인 기업체들의 협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액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축구협회를 볼 때마다 그 종교단체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그 누구도 그 아는 사정을, 장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몽준 회장과 그 측근 위에는 그 축구협회에 근무하는 그 어떤 사람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축구협회의 장부는 극비 상황입니다. 그 국정원 내용보다, 국정원에 있는 극비 자료보다 더 나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입수한 축구협회의 결산 보고서. 수익 중에는 역시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협찬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간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 그런데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 결산 보고서에서조차 협찬금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예산서를 토대로 각 기업체의 협찬금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일부 기업의 협찬금 액수가 실제 지불된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후원사인 모 스포츠 회사의 경우입니다. 500억. 현금이 170억 되거든요. 현물이 170억. 현금이요. 현금이. 이 업체가 1년 후원하는 금액은 현금과 현물을 합쳐 평균 연간 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현금 15억만이 표기돼 있었고 올해의 경우도 20억 원만이 예산서에 잡혔을 뿐입니다. 후원금 10억으로 표기된 H 업체도 확인 결과 실제 후원된 액수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정적으로 기본 베이직으로 나가는 게 고정적으로 연간 11억. 연간 11억이요? 고정 금액으로 프로젝트 후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타 이제 축구 관련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되죠. 그 은하계 시스템 피스컵 같은 거 저희가 주관했거든요. 피스컵이 한 5, 6억 정도? 금액의 차이 말고도 현물 후원은 아예 예산서에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 항공사의 경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금 17억에 현물 6억, 항공권 6억 원을 지난 4년 동안 할 때마다 주는 거죠. 하지만 예산서에 보면 항공권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중 처리되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서에 현물이란 항목 자체가 아예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급업체란 이름으로 협찬하는 기업들은 모두 현금이 아닌 물품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물품만. 아, 캐시 없이 물품만. 그 부분이 여기 한 1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건 맞을 겁니다. 한 2년간 공급하는 거니까. 예산서 수익 중에 일부 현물이 누락되어 있는 점에 대해 축구협회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현물이 들어오는데 100억을 여기서 현찰로 잡아가지고 또 뭐 내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뭐 결산 보고서라든지 대의원대회 아니면 이사회에 보고할 때는 현물이 뭐 어느 정도가 오고 갔다라는 그런 식으로라도 좀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글쎄 그거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모든 게 뭐 액수가 다 나오게 돼 있는 건데 뭐 이 어떤 제도적인 보완점 저희 회계사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예결산을 심의하는 이사회에도 비밀로 했다는 얘긴데요. 축구협회의 장부는 그야말로 극비사항인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좀 우리가 이제 뭐 분석적 검토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저 딱 드는 느낌이 이래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사실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건. 1년에만 두세 번 했나? 이사회. 예, 네, 이사회를. 그래서 뭐 한꺼번에 묶어서 뭐 도장 찍을 찍고 이런 이제 어떤 승인 받는 건데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협찬금 외에 축구협회의 큰 수입에는 경기 수익이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총 96억 원. 그러나 이것 또한 세부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매치 한 경기당 작게는 15억 원에서 많게는 40억 원의 입장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낙점을 받아 어렵게 경기를 개최한 지자체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지난 7월 동아시아 경기를 주최했던 지자체 세 곳에선 대회를 앞두고 축구협회로부터 부당한 협약서를 통지받았습니다. 할당된 입장권에 대해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축구협회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당시에는 대한축구협회에 그냥 사람들을 풀려 갖추었던 입장이고 또 배당한 것을 보니까 책이 어려운 게 있어요. 책, 스포츠에 제작서 해가지고 다 안 보이는데 그런 데만 해놨어요. 가뜩이나 적자의 허덕이는 지자체의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협회가 강권을 행사한 것인데 지자체는 고민 끝에 협회 쪽에 건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입장권 판매가 어렵다. 그러니까 판매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 예. 뚜렷한 회신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표 판매하는 데 대해서 조금 수고를 좀 덜 했을 것인데 회신이 안 오니까 당초에 요구하는 사항을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그 좀 이제 강매를 하다시피 좀 그냥 그렇게 했죠. 저희들이. 협회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사용료는 원래 입장료 수익의 20%, 그러나 축구협회는 5%만 지불했다고 합니다. 사용료가 빠졌지. 사용료가 우리는 사용료 대체로 이제 졸도 규정된 것은 달라. 오늘 국감에서도 지자체에 대한 축구협회의 부당행위가 지적되었습니다. 입장권 강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2억 원 여치를 준 다음에 판매하기에 관계없이 2억 여원을 그대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언, 증인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 부분도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축구에게 물건 맞죠? 물건은 네. 문건은 맞습니다. 축구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권리가 폭력이고 공간입니다. 2004년 총 사업 수익 331억. 그 가운데 축구인들의 관심사는 단연 정몽준 회장의 출연금 부분이었습니다. 정몽준 회장이 그 항상 말했던 게 항상 자기의 지적으로 말했던 게 축구협회에 많은 기부금을 냄으로써 많은 기부금을 냄으로써 재정 자립도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정몽준 회장이 얼마나 했다는 거에 대한 내용은 극비사항입니다. 그런데 2003년 말 한 언론사가 축구협회 결산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은 그간에 알려진 사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회장 협찬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기사가 나간 3일 만에 회장 출연금이 급히 채워졌다고 합니다. 정 회장으로서는 그 축구에 자기 사대를 털어가면서 이렇게 육성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크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출연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것은 축구협회장을 이끌고 있는 회장으로서는 명분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급히 그 이 조치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네요. 그런데 취재팀이 입수한 2001년과 2002년도 결산 보고서를 보면 회장 출연금 내역이 있어야 할 기타 찬조금 위의 내역이 비어 있습니다. 불투명한 기업 협찬금, 오락가락하는 회장 출연금, 공개되지 않는 수익들. 그런데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동안 제대로 된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비법인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왜 보이셨습니까? 한번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평소에야 잘하고 있을 때는 굳이 와서 감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마다 문화관광부에서 나와서 야 이거 감사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됐느냐. 자료 내놔라. 그럼 귀찮다는 거죠. 그러한 감독 자체를 받기 싫으면 법인 안 하려고 그러겠죠. 비법인은 세무조사로부터도 법인보다 유리합니다. 전직 세무 공무원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뭐 현찰 거래를 한다. 그러면 돼요. 그렇죠. 거기 바로 이제 불도시에서 말씀하는 법인들은 현찰 거래하는 것이 안 나타나잖아. 비법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네요. 거기 장점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좀 자꾸 말하면 빼물 수 있고. 그동안 축구협회의 법인화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200억이 넘는 월드컵 잉여금이 지급된 이후 각계에서 법인화를 촉구하였고 지난해 3월엔 협회 차원에서 법인화의 장단점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올 1월 협회장 선거에서 법인화는 정 회장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까지 하겠다던 정 회장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배제 합의 들려준대. 네. 그거 별것도 아닌 게 자꾸 질문을 해. 근데 그건 준비는 지금 완벽하게 우리 상반기에 준비가 다 돼 있어. 문제는 좀 뭐 우리가 좀 한 과정 속에서 서로 어떤 뭐 일정 부분이 좀 안 맞았고 알다시피 우리가 또 동아시안컵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회장사로서 동아시안컵 준비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시간 좀 늦어진 거지. 확인 결과 정 회장의 말대로 법인을 만드는 일은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현관도 만들어 있을 거고 사람도 있고 기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럼 지금 신청서만 내면 바로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절차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법인화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축구협회는 재정 면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축구협회는 기관지를 통해 협회의 살림살이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で我々はそういう公のお金を集めている財団法人っていう機関ですからそれは透明性をもたらさなきゃいけないですしそれは説明責任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韓国のバイヤーのサッカー協会は法人じゃないんですね。あの
まずその韓国教育作家協会財団法人とかそういう法人じゃないってことは僕今初めて知って、예 그러니까 이제 PD수첩이 일일이 그 협찬금을 제공한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현금을 제공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축소된 그런 의혹이 있고, 현물 그러니까 축구 장비나 축구 용품을 말하는 거겠죠. 예. 예, 그 경우에는 송두리째 누락된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축구협회가 법인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많은 축구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회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까지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축구인들은 또 그나마 쓰이고 있는 이런 협회의 재정이 축구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 선수들은 맨땅에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늘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기술력 향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 온 후에 훈련은 더욱 죽을 맛입니다. 수백억의 잉여금이 창출된 월드컵 이후 변화를 꿈꿨던 일선 지도자들, 그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협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뭐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뭔가 좀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책은 있어야 된다. 뭐 운동장 같은 경우도 막상 우리 선수들이 좀 어디 가서 빌려 쓰려면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냥 뭐 어?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또 저기 뭐 부탁해야 되고 한번 빌리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현재 학원 축구는 전적으로 학부모들이 객출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의 지원은 전무에 가깝습니다. 외부의 지원이 없다 보니 재정은 늘 쪼들리는 상황. 비좁은 합숙실에서 45명의 학생들이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4강 명함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것이 우리 학원 축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는 쇠앞볕 아래서 무리한 경기 일정을 소화하다 어린 선수 한 명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도움 선수상까지 받았던 김용선 군. 벌써부터 축구 관계자들이 눈여겨볼 정도로 용선이는 촉망받는 선수였습니다. 아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던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야래만 무조건 가요. 저희 아저씨는 물러나고 저는 일도 하다 말고 내가 야가를 해서라도 일을 해놓고 마무리해놓고 가요. 나머지 일을 댕기면서요. 그러고 쫓아 댕긴 사람이에요, 제가요. 응? 청물도 그렇게 보면서도 나무를 댕겼지만은 내 새끼 열에서만 내가 뭐든 다 한다 했어요. 자다가도 밤에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미쳐서요. 세계적인 게임 메이커가 되고 싶었던 용선이의 꿈은 열악한 학원 축구의 현실 속에서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에 대해 축구협회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我々は National Toresen っていうその学校とかクラブと関係なくうまい子たちを集めています。 12歳以下は 約1200人 いろんな地区でやっています。そして 14歳以下の子たちは 約600人 ぐらい。そして 16歳のところで言えば これもやはり 300人近くの子を集めています。 そのナショナルチームを編成して海外遠征したりする費用は全て日本サッカー協会が持って。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축구대표팀의 기량이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은 협회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ただ我々はその代表チームでもちろんそのお金を収益あの代表チームが強いからお客さんも入るし放映権も高くなるしスポンサーも付いてくれるんで代表チームの強化に対してはやはりお金をかけるのは当然だと思ってます。ただその集めたお金の あの部分のかなりの部分はそれでもやはり次の代表選手を育てるためには我々もそれを作っ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から多くのお金をユースや指導者養成の方につぎ込んでいます。 오히려 후반 41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투자하는 일본 축구협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축구 행정은 어떤 모습일까?
온통 대표팀입니다. 온통 대표팀 결과에만 행정을 집중시키고 있고 협회에서 하는 건 그냥 그러면 대표팀에다만 지금 뭐 저각에게 물 붓듯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거기에만 전체적인 행정 효과만 누린 거 아니냐. 이 돈이 우리는 모두가 그 탑에 있는 A매치 대회 국가 대표에게만 지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엄청난 후유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축구 전문가들이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 대표팀에만 집중되어 있는 협회의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출 내역을 봐도 대표팀 관련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표팀에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A매치 외에 다른 부분은 취약한 구조로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프로축구의 퇴보. 23년이란 역사가 무색하게 여전히 관객들은 대표팀 경기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가 지금 거의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고 나면 한두 기업에서는 야 접자 그러면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대표팀은 경기가 열리면 5만 명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성적자의 허덕이는 프로구단들. 그러나 이에 대한 협회의 대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박주영의 청소년 대표팀 차출을 놓고 축구협회와 FC 서울이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선수와 구단, 대표팀을 심지어 지난 3월에는 박주영 선수의 대표팀 차출 문제를 놓고 프로구단과 협회가 갈등을 빚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스타 선수의 대표팀 차출은 구단의 경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축구 선진국에서는 프로리그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드컵만 해도 우리의 경우 대표팀 차출이 한 달 전인데 반해 유럽의 경우 2주 전에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축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지금의 단계에서 단 한 발도 빨리 뛸 수가 없어요. 국제축구연맹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선수 차출 규정을 무시하고 선수들을 조기 소집을 해서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올바른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축구의 3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학원 축구의 재정적인 어려움, 프로팀의 원성 속에서도 축구협회가 대표팀에 계속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몽준 축구회장, 축구협회 회장께서 이 국가대표팀에 올인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해외에 선전을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대표팀이 선전을 해야 그 애국심의 과잉이, 그 국가주의가 그것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과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지금도 그런 우려는 정몽준 회장이 2002년 월드컵 직후 대선에 출마하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선거운동에 축구가 철저히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100년 구상을 하려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다시 시작할 거는 다시 시작하는 게 100년 대기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냐. 대한민국 축구. 축구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미래에 더 많은 집중과 투자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여기 있는 축구협회의 엠블럼이 정몽준 회장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엠블럼을 정 회장 개인 명의로 상표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야말로 축구협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말해줍니다. 축구협회는 더 이상 정몽준 회장 개인의 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축구와 축구인을 위한 협회가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